네, 팔 한번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 어, 홍지승 선수보다 더 많아요. 나 이렇게 나오는 게 처음 봤어요, 골건이.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53세? 53세. 어. 찍어요? 네, 지금 이제 찍었습니다. 아,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2010년, 2011년 아시아 파워리팅 선수권대 금메달을 수상했던 파워리터 예, 박성원입니다. 파워리프팅 하는 사람들은 관장이 다 알죠? 어. 예, 이제 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현재는 남문 5대 거리에서 KPL, 한국 파워리팅 협회 예, 교육관, 체육관을 하고 있는 예, 저 박성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팔씨름 통합 챔피언 백성윤 관장님을 만나서 팔씨름을 사사받기 위해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팔 한번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예. 이건 뭐 팔씨름 팔은 아닙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제가 아, 부럽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제 나이만큼의 사이즈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올해 연세가 예, 만 53세입니다. 53세. 53세. 와. 한번 눌러봐도 돼요? 네? 어, 나 여기 어, 홍지승 선수보다 더 많아요. 나 이렇게 나오는 게 처음 봤어요, 골건이. 네. 네. 홍지승 선수는 재팔을 한 40분 넘기다 갔죠. 네. 다리는 홍지승 선수 네. 되게 밉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네. 지승이가 좀 얄짤없죠. 아, 무섭더라고요. 지승이 안 봐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팔씨름을 한번 배워보셨는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게 저 땀을 뻘뻘 흘리겠습니다. 관장님은 뭐 이마에 물기 하나, 촉촉한 거 하나 없는데 어렵습니다. 네, 역시 팔씨름 또한 파워리팅과 또 무관하진 않다. 단순히 당기고 밀고 끌고 뭐 이렇게만 한 줄 알았는데 전신을 이용한 훈련을 해야 되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역시 팔씨름도 후면 사슬 근육을 전체를 다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파워리팅과 또 그건 또 유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프팅 배우러 오시면 혹독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팔씨름을 배우러 왔을 때는 우리 또 과장님이 또 혹독하게 다뤄주십시오.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은 네, 가볍게 좀. 그래서 오늘 기초 중에 기초를 한번 배워보셨습니다. 예예, 예. 아주.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충분히 훨씬 많이 강해지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챔피언 백성현 관장님께서 이제 50대의 기대주를 이제 저를 키워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Welcome. 마을 연습한 대로 천천히 가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옆으로, 이거는 옆으로밖에 안 돼요. 아. 땡기는 게 아니라. 이쪽을 줄려고 하시니까 또 요게 또 빠져. 딱 걸어놓고 이렇게 딱 해주세요. 시작.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좀 쪼아져 있어요. 아, 쪼아놓고 그걸 또 딱 까맣힌 정으로 있으시고 어깨를 어? 잠그고 팔꿈치를 좀 힘을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퍼올리면서 얘가 바깥쪽에서 철퍼덕 보시겠습니다. 둘, 둘, 셋. 오케이. 둘, 둘, 셋. 오케이. 셋, 둘, 셋. 오케이. 넷, 둘, 셋. 오케이. 마지막. 다섯,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잠시 쉬실게요. 괜찮으시죠? 오, 땀나. 엄청 빡세요.
항상 둘, 둘, 셋. 손으로 이렇게 미는 게 강하시거든요. 얘가 걸쳐서 조금 더 들어오셔야 돼요. 건 상태에서 가셔야 되는데 힘이 좋으시니까 그냥 밀고 가시는 거예요. 손으로 막 하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 둘, 셋. 두 바퀴 가볍게 잡아주는데 꼼짝도 안 하네. 두 번 나가보겠습니다. 둘, 둘, 셋. 오케이. 자,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셨다면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고. 네. 둘, 둘, 셋.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몇 시간씩 하지 애들? 아, 정말 10시간씩 하니까 빡소.